요즘 시원한 것들 스폰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뭐 또 나왔어, 조단? 나이키. 아, 맨날 나와, 조단. 뭐 이제 지겨워. 왜? 아, 뭐 너무 컬러를 바꾸면서 너무 나오니까요. 아니지. 근데 뭐 조던 4탄은 뭐 오지 중에 하나지. 저는 4탄을 안 좋아해요. 왜? 왜냐면 불편해요. 그러니까 저는 조던을 두 개만 갖고 있는데 1하고 11탄. 그 두 개만 갖고 있어요. 그 이외에는 다 제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. 왜? 안 신게 되더라고요. 아, 네, 어찌됐든 강요하지 않을 게 더 이상. 이거는 무슨 컬러지? 이거는 토포에이즈. 이게 우리가 또 무슨 맛, 무슨 맛, 빨간 맛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. 근데 이게 예전에 그, 아, 이거 보여주자. 스캇 4탄. 요 하늘색 컬러가 나왔을 때 FNF로 프렌즈 앤 패밀리죠. 프렌즈 앤 패밀리로 카키색이 나왔었어. 요게 또 그거랑 조금 비슷한 맛이다. 그래서 스칸 맛이다. 근데 요게 보면은 되게 신기해. 박스에 보면은 이게 막 시멘트처럼 막 그게 아니라 진짜 갈라지는. 아, 그런, 이게 벌써 크랙이 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.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. 페인팅이 된 게 아니라 진짜 가죽이 이렇게 막 갈라지는 그런 거야.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우리 형들이 또 좋아하는 컬러. 인터넷 시대에 말 맞춰서 와이파이가 빵빵하다. 아, 이게 인터넷이 정말 잘 된다. 그거는 그 그냥 뭐 혹설이고. 조던 4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 보면은 조던 집안이 또 야구랑 또 그게 있지. 실제로 조던도 농구 야구도 중간에 했었고. 야구도 했었죠. 그거 알아? 그 형의 왜 조던 23번인지 알죠, 저는. 왜? 그 조던 형이 넘버가 45번이어가지고 형도 형 반만큼 하려고. 근데 반은 22.5인데 사실 반보다 조금 더 잘하겠다. 23이다. 근데 거의 뭐 지금 뭐 조던은 뭐 비교할 수 없게 된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지. 재밌는 얘기를 또 해드리면은 데니스 로드맨이 시카고 뛸 때 91번이었어요. 왠지 아세요? 몰라. 그 전 번호가 10번이었거든요. 그래서 9 더하기 1은 11이라서 91번. 아. 그런 그 선수들의 비밀이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여기 신발 얘기 조금 더 하자 보면은 와이파이. 그 야구와 디테일 요 잡아주고 이게 야구가 보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잖아. 서 내놓고 진짜. 이렇게 보면은 거꾸로 있으면 잘 불량 아니야 이거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. 거꾸로 막혀 있죠. 불량이 아니라 요렇게 야구가 디테일 요 디테일. 그래서 그 저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거 그 사탄 뭐지 그거? 유니온. 유니온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꾸며놨잖아. 그 제가 사탄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. 와이파이. 이게 반바지 입고 신잖아요. 한번 닦아줍니다. 아. 뒤에가 그리고 이거 잘못해갖고 이걸를 잡고 땡겨갖고 신다가 근데 이게 맞아. 막 뜯어지고 이게 무릎 부서지고 오래되고 그러면 이게 좀 옷이 신을 만큼 신었다 그러면 이게 또 딱 떨어지기는 해. 이게 그리고 플라스틱이라서 상당히 피부에 긁힙니다. 아, 아프긴 하지.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에미넴이 좋아하는 신발이잖아 이게. 맞아. 에미넴 4 얼마 전에 또 그 여기 크림에서 전시했었던 그 사인슈. 뭐 어찌됐든 그래요.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신비로운 색깔이네요. 이거, 약간 노래 색깔. 이거는 실제로 봐야 돼. 이게 막 그 모양대는 막 시멘트 막 그 억지로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크랙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진짜로. 진짜 이게 신으면 이게 막 꾸겨지고 막 일어나지면서 더 멋있어질 거야. 어찌됐든 오늘은 나이키와 조던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는 조던 4 스칸 맛. 슈퍼사이즈가 싫어하는. 싫어하진 않아요. 그 당은 좋아하지 않는다. 아, 네. 그럼 싫어하는 거 아닌가? 아니에요. 좋아하지 않을 뿐. 주면 신을 건가? 아, 주면 신죠. 네. 알겠습니다. 사이즈는 몇으로? 310. 아, 나이키 잘 보고 있죠? 네. 네. 슈퍼사이즈는 310. 네. 네. 형은? 나? 나는 뭐 주면 다 신지. 사이즈 상관없이. 네. 250, 50? 우리 너무 거지 같다. 이러지 말자, 우리. 오케이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알겠습니다. 네.